첫 스타트를 끊어줄 슈가 형.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오늘 3년이 됐네요. 오! 3년! 3년 전 저에게 아주 큰 거짓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시죠?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윤기야, 너는 원타임 선배님 같은 그런 그룹이 될 거야. 안무는 필요 없고 율동만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율동!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삼성구에서 우리 안무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원타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3년 전 계약하기 전 담원인술로 저를 속인 방피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네가 들어보니까 네. 수연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 그 선생님 네. 아주 정복하고 싶었어 널. 꿈만 기다려. 여기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정국아! 예. 정국아!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 형, 저 검정색 팬티가 없어졌어요. 미안해, 형 사실 형이야! 너가 없어졌다는 그 검은색 팬티,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 형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 남자더라. 팬티 구멍이 뚫려 있었어. 네, 너 남자더라. 구멍 뚫려 있더라. 형! 너 같이 있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미안해. 형이 정복하고 싶었어 널. 내가 너 팬티 다음에 꼭 훔쳐입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 훔쳐입을 거야. 내가. 네, 아, 슈가 형이었는데, 아, 아주 재밌어요. 다음 차례가 이제 졸지에 자기 팬티에 구멍, 그것도 앞쪽에 구멍이 뚫려버렸다는 치부를 공개하게 된 이제 정국이의 차례인데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짧고 굵게 한 분한테만 말하겠습니다. 야! 저의 안무를 멋지게 짜주시는 퍼포먼스 디렉터 성득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쌤! 안무 정말 멋있어요. 아, 네. 멋있네. 제발 컨펌 한 번에 나게 좀 잘 짜주세요! 강하다, 강하다! 만약 안 되면 피디님과 싸우세요! 파이팅! 그래 우선 정말 미안해. 그 나도 한 번을 받고 싶어. 짜는 나는 안 힘들겠니? 내가 지금 거기 올라가고 싶어. 해도 되나? 해도 돼! 아우. 아 소리 시원하네. 다음은 이제 저희의 또 귀염둥이 매력 담당 지민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저 방탄 잘 챙겨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뷔 전부터 음료수도 잘 사주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쏘고 그렇습니다. 형들 힘들 때는 잘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전정국!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기작다고 머리를 쓰다모!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아! 1년을 더 살았어! 밥을 2130g 더 먹었다고! 이때가 언제죠? 이 자식! 기억 못하신 건가요?
형이 너무 친근하고 좋으니까요. 아.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이.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이. 던져줘! 아, 그리고 대리님! 고백이라고 하시는데, 저 슈가 형이랑 1cm 차이나요! 슈가 형도 고백이 하면 안 돼요! 아. 이제 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매니저 형님들한테 시원하게 한번 한풀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첫 방째였습니다. 항상 식단만 하는 저희들에게 뭐 먹겠냐고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불고기 도시락을 먹는다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방송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불고기 도시락이 왔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 맛있게 먹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3주가 갔던 거였습니다. 왜 그 소불고기였던 건가요? 대인극자 처음에 이제 소불고기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좋아서 이제 시켜준 거지. 이게 3주가 같습니다. 왜 하냐, 소불고기인가? 가끔 다른 것도 사줬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했네요. 감사했네요. 아,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정말 잘생기셨고, 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무리수 개그는 아닌가요? 무리수 개그는 하지 마세요. 네, 무리수라면 죄송한데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었더라. 충분히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대화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호흡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진영이에요. 진영. 네. 항상 식단을 챙겨 먹는데 그만 먹으라고 한 최근이요. 식단 챙겨 먹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너 자꾸 돼지라고 하는데 제가 돼지라뇨! 제가 돼지라뇨! 누가! 누가! 누구한테 돼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네, 때 왔습니다. 피디님! 제 회식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맨날 모래도 만들고 살 많이 빼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밤에 고기 먹을 줄 몰라서 안 사주신 거라면 저희 고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데 내가 회식 시켜준다고 계속 시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니네 너무 바빠.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다 호봉님 탓이야. 대리님 말씀 나오면 조용하겠죠. 자,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소불고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은 소불고기예요. 소불고기예요. 왜 그런 기쁜 뜻을 모르시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B군, 아, 또 4차원의 매력으로 아, 또 팬분들을 사로잡는 분인데 어떤 매력을 발산해 주실지, 어떤 불만을 풀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B! 예! 작년 겨울 월말 평가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랩몬형과 나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방PD님을 마주쳤습니다. 네. 우리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자 방PD님은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남준이 옆에 넌 누구야? 누구야?
2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이해영아, 너 누구니?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방피디님. 한 글자 이름 매력 넘치게 이제 비로시였습니다. 비입니다, 비. 오늘 최고 인기 스타세요. 피디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고. 아 근데 연습생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B라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네. 참 고맙고. 네. 그때 이름 좀 이상하다. 아닙니다. 와. 이야. 이름으로 방탄 잘한다. 와. 안드로메다에서 온 미션 B씨 역시 한 글자 이름처럼 정말 강력했는데요. 다음은 이제 MC인 저의 마지막 차례인데. 네. 아. 연습실의 안무를 하는 하루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가던 선글라스가 부러지고 제가 연 그렇죠. 냉장고 문짝이 부러지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에 있던 칫솔 배가 부러지고 네. 그날 멤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형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인생에는 바닥 꼈다. 해야겠다. 우리도 파괴되겠다. 이 연습실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번에 그리고 화장실 문 부서진 거 저 아니에요. 네, 일단 이거 제가 먼저 해명하겠습니다. 사실 그 말들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아, 남준 옆에 있으면 명이 단축될 것 같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혹시나 차가 전복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뭔가 미안하네요. 네. 아, 미안합니다, 우리 레몬 씨. 여러분 이제는 물건들을 파괴하지 않고 한번 저 가요계를 파괴하겠습니다.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덥네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도 더 친해질 수 있지 그죠? 아, 그렇죠. 아, 불안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데 사랑합니다. 알로베 안녕.